투자 수첩 말말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투자자분들 한 주간 참 어려운 시장에 대응을 하시느라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인 만큼 주요 인사들이 어떠한 발언을 한 주간 했었고 그 가운데서 돈이 될 만한 힌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타키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조호진 대표는 어떠한 또 코멘트를 선택하셨을까요? 첫 번째 코멘트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2차전지 그룹들, 2차전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연일 힘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잠깐 반등하는 듯 하더니 오늘은 또 일제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 성장성에 대한 우려, 캐즘 우려가 좀 잠식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매출액과 주가를 봤을 때 대장주라고 불리는 테슬라 역시나 예. 조금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님? 예. 일단 테슬라 좀 잠깐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네. 사실은 뭐 영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그 테슬라를 단순한 전기차로만 본다면 이제 현재 주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가치가 있다는 그렇죠. 것이 이제 월가의 시각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동의하는 시각도 있고요. 근데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기차 말고 테슬라는 이제 자율주행차, AI, 빅데이터라는 로봇, 어떤 네. 중요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제 앞으로 상방으로 그 주가가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근간이 있다라는 네. 것을 먼저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테슬라 외에 이제 다른 일반적인 전기차를 갖다가 이제 염두에 둔다면 좀 전에 읽으신 이제 그 삼성 SDI 이제 고주영 부사장의 말씀대로 현재로서는 전기차가 있는 그대로 계급장을 떼고 이제 내연기관차랑 붙는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는 좀 어렵다. 이런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기차 업종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어떤 그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바 뭐냐면 일시적인 하락이다. 전기차가 충분히 매력적이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소비자는 그렇지 않다고 이제 판단을 내렸고 그에 따라서 이제 고주영 부사장이 이제 최근에 했던 그 강연회에서 이런 얘기했던 것은 사실은 솔직한 거고 솔직했던 것은 사실은 그 다음 측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잠깐 아까도 화면에 나왔지만 전기차 업종과 2차전지 대장주에 대한 그 주가를 보면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하락하네. 테슬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저께 종가 기준도 물론 테슬라는 이제 오늘 장 마감했겠지만 어저께 이제 그 25일 날 기준으로 했을 때 테슬라를 비롯한 다른 모든 회사들이 다 YTD로 보면 1년 주가 수익률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많이 떨어졌죠. 네. 이런 어떤 수익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무슨 뭐 그 수소나 리튬, 나트륨이 가격이 낮다는 데가 이게 이제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전기차가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고 삼성증권의 이제 그 집계에 따르면 6월 달 미국에서만 이제 전기차 관련된 그러니까 전기차로 한다면 이제 단순한 전기차도 있고 플러그 하이브리드 있고 뭐 이런 걸 다 합쳤을 때 사실은 이제 전기차가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플러그 하이브리드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성장률이 두드러진 30% 넘게 팔렸는데 단순한 전기차는 이제 보합이라든지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인정해야 된다. 이걸 인정해야지 우리가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스텝을 밟을지를 이제 분명해지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고주영 부사장의 말씀을 이제 중요하게 했다고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어제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전기차의 뭐 수요 자체가 20대 중반까지 좀 예견을 했었는데 20대 초반 아래로 좀 낮춰 잡았고 LG화학도 양극재 출하량 감소시켰고 현대차 역시나 하이브리드를 더 늘려서 대응하겠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고 네. 전체적인 업황 자체는 이제 좀 슬슬 인정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차 스스로가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네. 것 같긴 한데 가장 강력한 강점이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 모든 제조업,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네. 강력한 강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천 기술은 없으나 사실 선도 기술을 갖다가 빨리 패스트 팔로업이라는데 빨리 쫓아가서 그 기술 갖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모든 제조업의 강점입니다. 이걸 우습게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없어요. 자동차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든 나라가 사실 몇 나라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강력한 강점이고 현대차 역시 원래 이제 EV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대단히 큰 장점입니다. 근데 전기차 시장이 생각보다 덜 열리고 시장에서 외면받으니까 발빠르게
토요타가 작년에 엄청난 수익을 거뒀듯이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뒀거든요. 현대차도 거기에 이제 순응하면서 하이브리드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현대차가 이제 어제도 이제 실적을 장마감을 실적 발표했는데 엄청난 실적을 이제 네.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전기차 업종, 2차전지 업종도 이제 그걸 수용하고 특히 투자가들도 수용을 해서 바라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삼성 STI 부사장의 발언을 보게 되더라도 이제는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맞아야 되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내가 자동차를 구매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 환경 오염보다는 지금 내 수중에 나가는 돈이 그렇죠. 더 중요할 네. 수밖에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대선에 좀 기출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책적인 부분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차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그냥 액면 그대로 내연기관차를 비교하면은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갖다가 앞서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격도 있고 성능도 네. 있고 특히 모델의 다양화. 이것도 모델이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맞습니다. 시장의 어떤 손을 받기 어려운데 그러면 이제 그나마 전기차가 희망적이었다면 정책 지원이었는데 정책 지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보조금이죠. 네. 근데 보조금 미국을 비롯한 EU에서도 대부분 이제 없어졌어요. 그 보조금은 더 이상 이제 지원받기가 힘들고 또 다른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 미국을 비롯해서 EU에서 2035년에 걸쳐가지고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겠다. 네. 그러면 언젠가는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내연기관차 판매가 없어진다. 그러면 누구라도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는 강제적으로 이제 시장을 갖다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지원책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이제 후보자가 작년부터 이제 대선 운동 시작하면서 첫 번째 내비쳤던 게 무엇이냐면 내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한다면 내연 기관차 신차 판매를 허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 공화당 대선 후보로 이제 결정되자마자 첫 번째 말한 것도 그것도 동일합니다. 내연 기관차 신차 판매를 허용해야 된다. 왜 전기차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이제 전기차를 좋아하시고 2차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 트럼프를 갖다가 앨런 머스크가 그렇게 지지하면서 최근에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은 전기차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멘트를 하지 않고 뭔가 좀 칭찬하는 멘트를 했을 뿐인 거지 가장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자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 그날 바로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갖다가 금지하는 조항을 없애겠다는 것을 번복한 적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11월 3일 미국 대선에서 이긴다면 전기차와 2차 전지 업종에는 완전한 이제 날벼락이 된다. 이런 점에서 사실 민주당에서 카멜라 해리스가 이제 대선 후보자 유력하게 떠오르면서 양측의 지지율이 막 비등비등해졌어요. 이거는 사실은 전기차랑 2차 전지 업종의 관계자분들에게는 되게 희망 섞인 그 상황인데 어쨌건 11월 3일 대선 결과 나올 때까지는 예의주시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반대로 보게 된다면 2차 전지가 지금 많이 눌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민주당이 대권을 잡게 된다면 오히려 강한 상승 기대해 봐도 좋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IRA를 네. 뒤집겠다 했거든요. 그 IRA를 뒤진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아까 LG에너지 솔루션 이미 그 IRA를 통한 지원금이 없으면은 영업 적자예요. 이거 되게 충격적이죠. 네. 전 세계 대부분 전기차에 공급하고 있는 규모의 경제에 실어온 LG에너지 솔루션이 네. IRA를 통한 지원금이 없으면 영업 적자랑 되게 충격적인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서 IRA를 없애버렸다면은 뭐 난리가 났는데 만약에 민주당 카멜라 해리스가 만약에 집권한다면 IRA를 네. 갖다가 더 강화하거나 유지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2차 전지주를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가 위치가 지금 낮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또 더 볼만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캐즘 자체가 지속될 우려에 대한 언급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된 코멘트 오늘 첫 번째 코멘트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코멘트 확인해 보시죠. 네, SK하이닉스와 관련된 이야기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죠. 5년 만에 5조 돌파했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했고요. 현재도 1%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아, 참 과도하게 빠졌다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어제 네. 주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던 대목은 무엇이냐면은 어저께 네. 장에서 이제 그
이쪽에 챗GPT 생성형 AI의 대장주로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네. 6% 넘게 빠졌었어요. 거의 뭐 6.5%인가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도 같이 분기다 5조 원이 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SK하이닉스도 막 크나큰 이제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왜 그 주가가 내려갔는지를 같이 연관돼서 보셔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주가 내려간 이유는 이제 그 전날 구글이 이제 그 실적을 발표하면서 네. 컨퍼런스 콜에서 구글 CEO 이제 그 순다 피차이한테 이제 투자자들이 질문을 하면서 야 너네 그 분기당 그 투자가 120억 달러 우리나라 치면 뭐 한 15조 정도 되는 돈을 갖다가 계속 집행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돈을 갖고 뭐 해야 쓰는 거냐 얘기하다가 그 돈이 당연히 엔비디아에 퍼주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비싼 칩을 갖다가 구글이 다 사가지고 이제 생성형 AI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거기 다 알고 있는데 그 질문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야 너네가 그렇게 많은 자본 지출을 했는데 실제로 그걸 통해서 돈을 언제 벌 거니? 라는 맥락으로 질문 나갔더니 이제 피차이 CEO가 야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돼. 이 생성형 AI로 돈을 벌려면 인내심 필요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구글 뭐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주가 이제 폭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도 같이 아니 이것도 엄청나게 그 좋고 신기술인데 정작 돈은 못 벌고 있는 거야라는 우려가 터지면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졌고 그 여파로 이제 하이닉스 주가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어제까지 상황이었고 근데 오늘 새벽에 일어난 상황을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추가로 나온 요인이 무엇이냐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무엇이냐면 엔화가 이제 거의 20년 넘게 이제 계속 1% 미만 실질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금리 수준에 이제 엔화가 너무 금리가 낮으니까 싼 엔화가 이제 해외로 이동을 해서 달러라든지 금이라든지 뭐 해외 각국의 시장에 이제 주식도 사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피습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많은 미국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 동정심 생기니까 또 그때 이제 후보가 바이든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사이에 격차가 5%까지 벌어지니까 야 트럼프가 거의 기정사실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으로 이런 인식이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강한 미국 이라고 말한 거냐면 달러가 약세기를 원해요. 강한 달러는 어느 나라든지 경상 수준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집권 때도 약한 달러를 가져 기조를 갖다 원하니까 그러면 약한 달러가 된다면 엔화는 상대적으로 강 엔이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한 달 전에는 달러당 엔이 한 163엔쯤 됐는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 그 발언과 사건이 있고 나서는 그 달러당 엔이 153엔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엔으로 가서 약 엔으로 해서 했던 엔캐리 트레이드가 사실 이제 청산을 했어요. 청산을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청산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생긴 후유증이 미국의 이제 빅테크들에 대한 몰락, 그 다음에 여파로 이제 SK하이닉스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1달러가 됩니까? 그 아까 2000년도 마찬가지인데요. 카멜라 해리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로 낙점이 되고 대선 운동을 했을 때 양측의 사이의 지지율이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아, 트럼프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엔캐리 트레이드도 어느 정도 1달러가 될 것이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 SK하이닉스 뭐 어제 뭐 좀 전에 실적이 나왔지만 한미반도체도 어제도 뭐 되게 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관련주들이 사실은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SK하이닉스도 여전히 뭐 HBM 수요가 탄탄하다. 이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한미반도체도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19% 웃도는 또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어쨌든 실적은 계속 찍히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HBM 관련 기업들. 앞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아직도 돈을 못 버니까 다른 구글이나 이런 데 돈을 못 벌고 회수를 못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낙수 효과를 좀 안 좋게 봐야 될지. 예. 궁금합니다.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네. 그 빅테크가 이제 구글만 있는 게 아니고 애플도 네. 있고 그다음 메타도 있고 메타도 그쵸. 그 엔비디아 칩 엄청나게 이제 빨아들이겠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나오는데 거기서도 구글처럼 동일하게 야 우리가 지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미미해. 라고 얘기하면 그 전망이 유효할 텐데 일단은 구글 한 군데에서만 그런 발표를 한 것이고 그리고 구글이 이제 그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챗GPT의 T를 만든 것이 구글의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글이 그만큼 세계적인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들이 바보가 아닌데 무슨 뭐 사회봉사 차원에서 엔비디아 칩을 갖다가 사들일 이유는 없는 것이고 네. 여전히 열심히 이제 그 두뇌를 굴려가지고 이제 머리 회전을 해서 이제 매출을 올릴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 이거 이제 여전히 옛날에 인터넷 버블처럼 꺼진 것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다음 주 실적,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엔캐리 트레이드랑 또 중요한 요소 무엇이냐면 네. 이제 7월 달은 좀 뭐 다음 주로 며칠 안 남긴 했지만 9월에 페드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금리 인하가 된다면 사실 모든 빅테크랑 모든 뭐 네. 증시의 멀티플이 좋죠. 올라가기 네. 때문에 그럼 다시 제자리 올라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다. 이것도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시장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한미반도체 실적이 발표된 후에 지금 주가 좀 긍정적인 방향성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HBM과 관련된 AI 관련된 시장의 성장성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